그럼 이제 여섯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고 예. 있는데, 요즘에 이제 한국은 이제 포퓰리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정희 시대를 우리가 예. 되돌아보면은, 예. 어쨌든 정치 권력이 그렇게 막강했음에 불구하고 예. 경제의 정치화 현상을 확실히 네, 막아줬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오. 저, 뭐,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양쪽 다 국민과 어떤 정권, 정치 세력, 양쪽이 다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 양쪽이. 사람들도 알아요. 경제 정책을 정치의 신여로 하면 틀림없이 문제 생긴다 하는 거그 사람들도 알아요. 국민도 알아. 둘다 알아. 근데 선택할 때 되면은 그래, 그래도 뭐, 나, 그래도 한, 뭐, 100만 원 준다는 게 낫지 않아? 하는 심정이, 표 찍을 때 가면은, 이렇게 장막, 이렇게 딱, 남안 보는 데서 표 찍을 때 되면은, 이게 글로 가는 모양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은 국민이 책임져야 돼. 근데, 쌍방과실이네. 사람,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빨리 살아오면서, 어떤 특정 부문만, 중공업, 대기업, 도시, 무슨, 이런 데만, 아니면 특정 지역, 만, 그들이만 주도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약점을 많이 남긴 거예요. 뭐, 불균형의 문제, 무슨, 그 상대적인, 뭐, 빈곤의 문제, 뭐, 온갖, 뭐, 거기다가 무슨, 부패, 정경유착, 뭐, 이런 것도 있고, 온갖 게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지금은 성장 자체, 성장을 지향을 하면, 효율을 지향을 하면, 그건 마치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거를, 외면하거나. 외면하는 아주 그, 잘 사는, 잘 먹고 사는, 계층으로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경제 정책이 그 정치 사회화 정치 되지 않을 사회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 경제가 이렇게 쭉 흘러온데도 원인이 있지만 또 그런 국민의 그런 성향, 또 그런 것에 영합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권 또 그런 것을 보고 그냥 큰 소리 안 내고 정론 필 생각을 안 하는 뭐 언론 뭐 이런 그 전체가 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뭐 무책임하게 뭐 니도 나쁘고 니도 나쁘고 니도 좋고 니도 좋고 이런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하나 탁 집어가지고 이게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이미 너무 여러 섹터가 얽혀가지고 뿌리 깊게 이제 내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뭐 저는 뭐 항상 그런 건 긍정적이니까 하루아침에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마음은 바뀌면. 예.